느껴집니다. 자, 우리 서준 씨 액션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좀 힘드셨는지. 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물론 처음 캐스팅 단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크리처에 대한 모습과 세트가 어떻게 구현이 될 건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참고하여 뭐 시작은 했지만 막상 진짜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감독님이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고, 덕분에 그 프리비주얼이라고 그 VFX 팀에서 이 씬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라는 가이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뭐 사실 뭐 말이 힘들다 하지만은 되게 저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모두가 또 처음 해보는 작업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과물을 저도 봤을 때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저희 경성 크리처를 선택해 주시는 분들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한소희 배우는 사실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 투혼을 항상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실 부상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예, 정말. 예. 사실 부상은 액션을 함에 있어서 뭐 저만 다치는 게 아니고요. 스턴트 팀도 다치고, 그리고 액션을 참여하는 모든 배우들이 다 다치는 문제라서, 사실은 안 다치면 정말 다행이지만 작게 다치면 정말 좋을 정도로, 사실 어떻게 안 다치고 액션을 할 수는 사실 없는 환경이거든요. 아무리 준비를 잘 해놔도. 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실 이제 촬영을 시작하면 이제 모두가 진심으로 촬영에 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관가했던 사실은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해서 조금 했으면은 부상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제가 몸을 불사지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촬영에 지장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액션을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이제 노하우까지 생기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액션도 액션이지만 어쨌든 액션 연기라는 게 어쨌든 액션에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친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나 염려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열정이, 예, 또 촬영하다 보니까 열정이 넘쳤던 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해 주실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